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저는 지금 걸어갈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어딜 걸어가냐? 차 사러 갑니다. 진짜 요즘에는 희한한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저 중고차 수출 이래 최초로 걸어서 차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러 가게 되면은 대부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은 오늘은 도보로 걸어서 차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개인분한테 개인 차량을 사러 가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한데. 이 장갑도 준비했어요. 현장에서 차량을 봐야 되니까 장갑을 준비했고요. 지금 시각은 대략 오후 11시 49분 정도입니다. 몹시 배가 고플 타이밍이죠. 하지만 이 굶주림을 뒤로 한 채 저는 지금 차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출이 자동차 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중장비도 있고,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뭐 사고차들도 있고, 저 다 사고차죠. 이것저것 이제 저마다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세분화되어 있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좀 속된 말로 어떻게 사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 이 수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한해서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산품을 수출할 수가 있잖아요. 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혹은 생산되어졌던 차량들을 해외로 수출 보내거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이 좋은 거 있네. 여러분들, 이게 다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라 버려진 물건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 수출 대기용이에요. 이렇게 사고차도 보이고, 이 바이어들이 이렇게 사다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프레셔도 있고, 어린이용 축소자전거, 아니 축소자전거란 표현이 있나? 아니 그냥 어린이용 자전거. 이야. 그 다음에 유산소를 위해서 미친듯이 달릴 수 있는 실내 자전거, 뭐 이런 것들, 뭐 스태퍼, 공중을 뛰어다니는 공중 발구르기 장치. 야, 맞네. 야, 모르겠다. 자, 요 런닝머신도 있고요. 요 사다리, 요 사다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고철 플러스 버려진 듯한 물건이긴 하지만, 이 외국 친구들에겐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저 자전거 너무 귀엽잖아요. 아, 너무 귀엽다. 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가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같이? 어? 같이 가요? 같이? 아니야, 가. 아니야, 갈게. 자, 바이오. 바이오가 같이 가자고. 이제 아내 친구예요. 리바 친구고. 자, 마치 실크로드를 걷듯이 혼자 유의하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되게 걷는데. 자, 전경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는 이 울타리로 이렇게 쳐져 있지만, 여러분들 이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굉장히 많은 인원의 바이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 지역이 굉장히 좀 약간 폐쇄적이고 고립된 곳입니다. 아, 여기는 아예 그냥 공장을 차려놨네. 이런 뭐 이거 안마 뭐 그런 거죠? 저 뭐냐, 김치 냉장고랑 이거 김치 먹을 일이 있나? 외부 친구들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해요. 오늘의 보러 갈 차량은 마티즈 차량입니다. 알았어. 콜할게요. 저 친구들은 이제 이집트 바이어들이고요. 로가라는 이집트 친구고, 거래를 자주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바이어들이랑 아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게 돼요. 자, 신호등 좀 걷도록 할게요. 저 앞에 보면 캐리어에 상차되어 있는 중고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서 이동은 불가능하고요. 요런 어부바 캐리어를 통해서 인천 항이나 혹은 곳곳으로 요소 배치가 된답니다. 저기도 다 모닝 지금 가고요. 자, 여기를 봤나? 야, 이 맛있는 게 있냐? 망두로인가요? 이야, 맞다라 못다라 무슨 그런 고향 프로그램 같은데? 아, 이건 우리가 토속적으로 그 노가다 현장에서 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거? 아, 이거 무슨 대포알이야? 왜 이렇게 가스통이 거이고. 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창피한데요? 이야. 하지만 전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썼으니까. 예, 누가 누군지 모르죠, 뭐. 나의 정체를, 나의 얼굴을,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덜 창피한 거죠? 좋았어. 정말 좋아. 근데 이 장갑을 내 길거리에서 이걸 쓰고 다녀야 되나, 이걸?
이 직업병이야 이것도. 대략 제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 한 10분 정도? 10분 남짓하고요. 야 진짜 내가 수출하면서 아니 걸어서 차를 보러 갈 줄이야 내가 꿈에나 상상했었나. 띠리띠리 드디어 찾았습니다. 마티즈 2005년 차량 오토고요. 지금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새똥이 많이 산 게 있습니다. 아이 뭐야 이게. 이 차량은 마치 고대 밀림 혹은 야생에 무슨 풀숲에 주차해놓는 거 아니었냐? 차주분?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거대 새똥이 많어?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거대 새의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새똥차인가? 이런 데도 다 새똥이고요. 여러분 제가 일단 이 키는 찾았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좀 열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을 좀 열고 이제 본네트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자 본네트 열고 트렁크도 열어주고 자 키는 문이 잠길 수 있으니까 천장 위에 새똥 옆에 이런 식으로. 야 새똥이 코도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이 동네 뭐 저 시조새 사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새똥이 저렇게 커. 자 일단은 본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닫고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서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류가 한 바퀴 밀려가지고. 자 이제 후미 쪽 사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후미 쪽은 슈퍼라고 적혀 있고요. 트렁크를 오픈해서 구미 쪽에 혹시 산재되어 있을 사고의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자 안쪽에서 보여지는 이 토통 가죽 시트. 바이어들이 침을 질질질질 흐르면서 이거 내 거야 그럴만한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차주분께서 이 차를 저승사자 폐차제시를 불러가지고 폐차제시가 미친듯이 시속 3600km로 불방구를 끼면서 이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 오시다가 저와 통화를 하고 그 아저씨가 먹이를 놓친 야수처럼 허탈하게 집에 갔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폐차장 관계자분들 저도 따지고 보면 폐차장에 뺏기는 거 엄청나게 많다고요. 공상공사 하는 거죠 뭐. 후미 쪽도 사고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끝없는 항해 끝에 드디어 50% 정도까지 목적지에 종착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드 양옆에 웨더 스트랩 제거에 사고물을 본 후 이 차량을 매집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로써 2005년 마티즈 차량의 검수 및 매입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 차량은 무사히 아주 이상 없이 제가 얌얌얌 맛있게 수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차 수출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도보를 이용해서 차량을 사러 올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기억으로 자리 남을 것 같습니다. 차주분 감사해요. 이런 경험해보지 못할 일을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긍정의 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가득가득 깃들기 기원하며 이 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언제나 긍정의 기운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긍정의 소자, 긍정의 아이콘, 긍정의 엑기스, 여러분들의 이웃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